여기서 차이점 보이고 핵심적인 차이가 자, 여기서 안 되시면 저한테 커피 한잔 사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문제가 있는 거. 안녕하세요. 마린코스트입니다. 자, 이제 진짜 KRF가 이제 끝났죠. KRF를 위해서 저희 마린코스트 저를 포함해서 가족들이 정말 열심히 준비를 했었고, 그리고 이제 딱 끝나고 나니까 와, 이거는 정말 또 다른 일이 또 이만큼 쌓여 있어요. 그러니까 항상 그렇지만 행사를 준비하는 것도 큰 일이지만 다시 정상으로 돌아오는 것도 엄청난 노력이 필요하잖아요. 하루 이틀 사이에 정리가 좀 안 될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 일단은 여러분들의 도움으로 이번 제1회 마린코스트의 KRF는 성공리에 마무리를 해서, 일단 KRF라는 이름으로, 코리안 리프페스타라는 이름으로 작은 이벤트를 저희가 진행을 했죠. 많은 분들이 참석을 해주셨고 많이 즐겨주셨지만, 참석하고 싶었지만 못하신 분들도 많이 계셨고요. 그래서 저희가 내년에는 보다 많은 분들이 참석하실 수 있는 그런 자리를 아무래도 만들어야 될 것 같아요. 일단 제일 어려운 점은 그거예요. 이런 행사를 준비하는 데 들어가는 인력이, 노동력이 엄청나기 때문에 짧은 기간, 뭐 이틀, 3일 이 정도 기간을 하고 다시 원상복귀 한다는 게 정말 엄청난 노동이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최소화하려면 이 마린코스트의 매장을 활용하는 게 제일 좋은데, 또 그러면 오시는 분들이 제한적이 될 수밖에 없는 부분이 있어서 참 이 부분이 어렵습니다. 좀 더 고민을 많이 해봐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 중에서도 특히나 참석하신 분들이 좋아해 주셨던 것들도 있고 별로 반응이 없었던 프로그램들도 있어요. 이런 것들이 이제 하나씩 하나씩 보다 재미있는 프로그램으로 알차게 준비를 하면 될 것 같습니다. KRF는 당연히 2023년에도 계속 될 겁니다. 2023년에 저희 마린코스트 제2회 KRF를 당연히 준비를 할 거고요. 내년에는 보다 더 많은 파트너사들이 한국 시장을 위해서 적극적인 어필을 할 수 있도록 저희가 좀 더 미리미리 움직일 예정입니다. 내년에는 올해의 경험을 바탕으로 보다 나은 쇼를 준비해 볼 생각입니다. 제가 계속 고민을 하고 있던 것 중에 사실 KRF를 치르면서 좀 생각이 정리된 것도 있어요. 마린코스트의 앞으로의 운영 방침에 굉장히 큰 획을 그을 수 있는 부분이 될 거기 때문에 그 점에 대해서는 이번 시간에 공개하진 않겠지만 빠른 시일 안에 변화를 또 보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제가 전체적으로 이 영상을 통해서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요. 참여해주신 분들께도 감사드리고, 참여하지 못했지만 온라인으로 응원해주신 모든 분들께 다시 한번 깊은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마린코스트는 내년에도 2023년 제2회 KRF를 준비를 할 거고요. 내년에는 보다 좋고 재미있는 행사가 될 수 있도록 또 노력하겠습니다. 내년에도 저희 마린코스트와 함께 더욱 재미있는 해수생활 즐겨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